숫자라고 하는 수의 성조는 두 가지인데요. 명사와 동사로 나뉘죠. 중국어에서 예외적인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글자가 동사와 명사로 나뉠 때 동사는 삼성, 명사는 사성인 게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이 숫자라고 하는 수는 그 일반적인 법칙을 따르는데요. 수, 숫자 혹은 여러 개를 나타낼 때는 사성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동사, 세다 혹은 손꼽다 라고 할 때는 삼성으로 읽어서 셋을 세다 그러면 수산이라고 하고 너무 많아서 다못 센다 라고 한다면 수부구어라이. 꼴등이다 라고 하면 거꾸로 세어서 1등이다. 따오수 띠이 1, 2등에 꼽힌다 라고 하면 수이 수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주로 삼성으로 읽는 수의 예문을 골라봤습니다. 리 춘티엔 더 춘티엔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我开门之后呢? 니 수, 사, 수, 니 자이진라이. 听见了吧? 사는 三个의 준말이죠. 수, 사, 수. 수, 三个数. 내가 문을 열면 너는 숫자 세 개를 센 후에 자이는 然后의 뜻이죠. 그 다음에 들어와라. 잘 알아들었느냐? 凡은 성이고요. 凡姐, 周六, 你干嘛去呀？在家梳头发玩，走了。언니, 토요일에 뭐 하러 갈 건데? 집에서 머리카락 세고 놀 거야. 우리 식으로는 뭐 방바닥 긁고 있을 거다. 이 정도일 것 같지요? 走了. 그럼 나 간다. 欢乐颂. 에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刚才你数了一圈，连高奇都数到了，就没我。조금전에내가한바퀴다한명한명손꼽는것을들었는데심지어그닥중요하지않은인물인까우치까지도손꼽더니나만없더라.수손꼽다세다.我的青春谁做主?에나오는문장이었습니다.刚才听你数了一圈，连高旗都数到了，就没我。刚才听你数了一圈，连高旗都数到了，就没我。刚才听你数了一圈，连高旗都数到了，就没我。刚才听你数了一圈，连高旗都数到了，就没我。刚才听你数了一圈，连高旗都数到了，就没我。刚才听你数了一圈，连高旗都数到了，就没我。刚才听你数了一圈，连高旗都数到了，就没我。역시我的青春谁做主에나오는문장인데요我媳妇儿啊这辈子打人的次数啊这一只手就能数得过来우리아내는이한평생에사람때려본횟수가이럴때는사성이지요이한쪽손으로다손꼽을수있다다섯번이채안된다이런얘기지요数得过来，다셀수있어요。我媳妇儿啊，这辈子打人的次数啊，这一只手就能数得过来。我媳妇儿啊，这辈子打人的次数啊，这一只手就能数得过来。我媳妇儿啊，这。
这辈子打人的次数啊，这一只手就能数得过来。我媳妇儿啊，这辈子打人的次数啊，这一只手就能数得过来。我媳妇儿啊，这辈子打人的次数啊，这一只手就能数得过来。我媳妇儿啊，这辈子打人的次数啊，这一只手就能数得过来。我媳妇儿啊，这辈子打人的次数啊，这一只手就能数得过来。